속보입니다. 전 S대 교수 김경호 씨가 교수 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재판장의 집을 찾아가 석궁을 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화를 가져갔고 발사했죠. 우발적 발사입니다. 쐈고. 안 쐈어요. 부러진 화살을 발견 못했다면 그 어디로 갔지? 이거에 말 끊지 마세요. 채택하시기 바랍니다. 이미 기가 끊었습니까? 이게 재판입니까? 개판이지? 재판장 신재열 씨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.